거기에 떨어져서 그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살짜리 아들이 지켜본 앞에서 아빠가 죽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해밀턴이라는 선수가 굉장히 각광받는 그때 강타자인데 경기에 몇 경기 출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텍사스 홈 경기가 펼쳐질 때 그 아들이 시구를 하게 돼요. 포수는 그 해밀턴이 포수를 해주고. 그래서 조시 해밀턴이 봤습니다, 공을. 그래서 아들에게 달려가서 아들을 격려해주고 어머니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아들이 크면 잘 설명해줘라. 내가 너무 마음의 빚을 많이 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아들한테 하면서 국내에도 그 뉴스가 화제가 돼서 방송이 됐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만 쳐보시면 시구하는 영상이 다 나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우리는 그 선수와 이 선수를 매치를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기가 좀 풍성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토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네. 우리가 좀 더 스포츠에 관심들이 많으니까 네네. 이제는 이기는 승부에만 집착하지 말고 네네. 조금 더 따뜻한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스포츠의 뒷이야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해야죠. 가르치시네요. 네. 얘기 들었는데. 같이 제가. 아니, 뭐, 그건 제가 한번 보내보이라고.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자, 근데 사실 오늘 말이죠. 우리 이제 김성주 씨가 제기할 수 있게 만들어진 장본인은 바로 또 아내분입니다. 본격적으로 공격파의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 것이 이제 아내분과 함께 그 SBS 자기야에 함께 나오면서부터 관심을 가졌어요. 네. 2000년에 입사했고 2001년에 이별 통보까지는 아니고 이제 좀 시간을 두자. 분명히 지상파에 입사를 하면 결혼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미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근데 결혼은 했더니 대답을 안 해요. 나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대책이 없었어요, 제가. 저도 나이가 그때는 이제 29, 30 넘었어요. 이 사람만 보고 8년, 9년을 있었는데 세상에 미쳤어. 뒤에 약간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애기 아빠한테 그 청소기를 좀 돌려달라고 했어요. 설거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오빠 왜 안 돌려? 그랬더니 아 이거 고장났어요. 야 이래요. 그러니까 꽂아놓지 전기 꽂지도 않은 거죠. 전자기구. 정말 섭섭했던 게 생전 한번 부탁을 안 하다가 그날 너무 힘들어서 오빠 나 쓰레기 좀 버려줘 했어요. 저녁에 나 분리수거 좀 잠깐만 나가서 했더니 내가 너무 그냥 툭 애 없고 나가 애 없고 나가 나가니까 제일 섭섭한 건 다섯 번 이사하는 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제가 이사 다섯 번 중에 두 번은 다 임신 때였어요. 정말 이사 딱 다 해놓고 정말 컴퓨터, 모니터, 본체 연결 다 해놓으면 그제서야 오이 이 집이야? 이러면서 들어와요. 이게 말이죠, 저희는 피임을 안 하거든요. 아, 지금 뭐 너무 자세한 얘기는 안 물어보게 하니까. 가족이니까 또. 저는 이제 주시는 대로 낳자. 그래, 그래서 피임을 안 하는 편인데 네. 4년 동안 애가 안 생겼다는 얘기는 네. 저한테 굉장히 자괴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피하고 했는데도 네. 이게 애가 안 생기면 아하. 남자로서의 능력이 다 떨어진 거 아닌가. 내가 살아있구나. 네. 내가 살아있구나. 네. 남자로서의. 네? 이게 내가 능력이 있구나. 네, 주말께. 능력자구나. 뭐 42년 나이에 너뚱이 세태 출산은 남자로서도 뭐 파워의 상징이죠. 아이들이 약간 복의 상징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늘 이렇게 선물을 가져다 줬어요. 그러니까 민국이가 태어날 때가 2004년 10월인데 제가 그해 연말 시상식에서 처음으로 이제 트로피를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TV 특별상을 제가 아나운서로서 받은 거죠. 네. 그리고 민유리는 2009년 3월 7일에 태어났는데 네. 그때가 이제 명랑이후로 딱 끝나고 제가 좌절하고 있을 때 화성인 바이러스를 맞게 되고 슈퍼스타 K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시 막 살아나게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민주는 올해 1월 7일에 네네. 태어났거든요. 네.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이
1월 6일에 첫 방송이 됐어요. 야. 그래서 1월 7일에 민지도 태